쫀득쫀득해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너무 푹푹 빠진 나가 너무 찔러요 그죠? 우와 조심해야 되겠다 미끄러워 느낌이 어때? 아파요 아파요? 좀 열심히 걸으면 안 아파요 네.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이쁘게 생겼다 안녕 투석 콩팥이 막혀 있는 거죠 콩 아 네 혈액 혈액암이 아니고 신부전증이라고 그러죠? 아 신부전 네 지금도 투석하시는 거야 그럼? 예 네, 하지요 월수금 3일 일주일에 일주일에? 예.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됐어요 여기 와서 이걸 해보니까 제가 그 원래 오줌 노폐물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해보니까 예전보다 소변 양이 한 4배는 늘었어요 어머나 저희들은 오줌을 소변을 넣으면 아침에 조금 아주 조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아, 요새는 아침에 오줌을 시원하게 넣어요. 시원하게 좀 넣고, 점심 때 또 넣고, 저녁 때 한 두 번 정도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장동 맨발 벗고 황토끼를 걷는데, 네. 좋다. 오줌 양이 많이 늘어났다. 네네. 비웃는 거죠, 의사들. 선생님이? 큰일 난다고. 여기 와서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안 빠지고 와요, 계속. 이제 직업이 없잖아요. 수석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하루, 일주일에 세 번은. 예, 일주일에 세 번을 하면. 네. 하루 종일 일을 못 해요. 왜냐면, 6시간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5시간 누워있고, 울적거리적 1시간씩, 6시간. 그러고 집에 와서 평일에 또 쉰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들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해보니까, 우선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만 특별히 되겠어요 안에 발바닥에 되겠어 그냥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그래서 일부러도 저는 일 걸어요 가끔 저도 그런데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네? 시원해 여기가 네 시원해요 네. 시원하면 여기서 황토길에서 네. 어느 정도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 황토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좋은지를 몰라요 저도 혈액순환에서 모든 병들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암이라든가 무슨 이런 수석하는 사람들 위장병 많이 낫는 것 같아요. 내가 가끔 올라가 보면 환자들하고 얘기 가끔 하거든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네네. 효과가 뭐 100%는 안 되더라도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토요일 날하고 오늘은 인삼거리까지 가고, 화목은 저기 절곡에까지 갔다 오고. 저희들은 땀을 빼도 좋은 게 뭐냐면, 오줌을 못 넣으니까, 이 안에 땀이, 물이,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 수면을 못 넣으니까 땀을, 네. 땀으로. 수분이 많아서,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물 먹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 땀을 빼서. 네. 예. 혈색이 너무 좋으시다. 예?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예. 얼굴이 빨간색 하시네. 그래, 저는 믿고 있어요. 콩팥이 두 개인데, 하나님. 옆에 사람 다루시면 안 돼. 또 새로 이렇게. 근데. 다뤄달라고? 예, 그런 경우가 세계 쪽에서 있었어요. 아. 세계 환자들 중에서. 네네. 하느님을 믿고 한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콩팥이 옆에 하나 생겨서, 콩팥이 세 개인 거지, 이제. 어머나. 양쪽에 하나씩 다, 다시 하나 달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같이 바라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다리 날씬하시네. 가보세요. 다리 라인 좀 찌그게. 건강하세요. 고르셔서 그런가 보다. 건강해 보세요. 건강해요. 응. 우리 후배놈들이, 제가 이제 여기 초대계에요. 대전이요? 네, 수백인데 제가 이제 60년, 64년째 살고 있네요. 여기 고향이에요. 64년이에요? 네. 해덕중학교에 나왔어요. 여기 중학교도. 여기가. 나이가 그렇게 안 돼 보인다. 선생님,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즐거워요. 네, 즐거워.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네.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 올라가 계세요. 네. 따라갈게요. 네. 여기 계족산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별로 안 보인다. 자신만만한 게 참 마음에 드네. 아니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신랑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이, 남들이 그냥 동네 할머니들이 잘생겼대. 할머니들이 당연히 잘생겼겠지. 아니요, 뭐. 저기요, 저분 잘생겼어요? 잘생겼네. 얼마큼요? 아니, 선생님보다 잘생겼어요, 저분이? 아, 난 배우는데 나보다 못생겼지. 오빠, 저 건강해졌어요. 같이 일정 안 해요? 예. 건강하세요, 선생님. 파우도 있고, 104살 거 친구들 같이 오면 150살 수가 있어. 친구들 같이 오면.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 댁이 어디세요? 저는 신탄지. 아, 신탄지네. 네, 일주일에 한, 많이 오면 네 번. 많이 오시네? 예, 네, 적게 오면 두 번. 인도삼 절곡에까지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서너 시간은 하시네? 5시, 절곡에 가면 한 5시간 쉬면서 가니까. 아. 저도 다리 네. 수술 받고. 다리? 예, 어디가 골절돼가지고 여기 아~ 골절돼서 기부수 롱기부수 했다가 풀고서 그 다음날부터 왔어요. 100m 왔다 그 다음날 200m 왔다 이렇게 해서 산성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산성 못 가잖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재활치료했어요. 그때 담당 교수님은 제가 뭐 잘 재활치료 잘못하면 다리가 절거나 안 그러면 오자 된다고 했는데 잘했다고. 흉 되게 커요, 여기서부터. 오, 어디, 아, 그거구나. 여기는 없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머, 엄청 길은데요? 네, 아무튼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늘은 진짜 시원해요. 이 차고, 얼음창 같아. 거짓말로. 진짜라니까요? 아, 너무 좋아, 느낌이.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때, 어디까지 갔다 오시는 거야? 여기를 안 왔더니, 다리가 지가 너무 나. 또 시작하는 거야. 다시. 혈액순환이. 우리 또 봐요. 네, 또 봐요. 감사합니다.